전북 현대모터스 역대 베스트 11. 권순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에 빛나는 전북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추앙받는 남자. 키퍼치고는 평범한 신장을 커버하는 환상적인 반사신경과 날렵한 판단력으로 슈퍼세이브를 연출하던 권순태였습니다. 2006년 드래프트 지명으로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바로 전북 유니폼을 입고 첫 챔스 우승을 이끈 그는 2009년에도 첫 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상무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3연속으로 리그 베스트 11에 지명되는 정점의 폼으로 두 차례의 리그 우승과 16시즌의 아챔 우승을 한 번 더 이끌고 J리그로 떠났습니다. 여담으로 그는 가시마 엔틀러스에서도 주전으로서 본인의 세 번째 챔스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최철순, K리그 역대 최다 우승자이자 구단의 모든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함께한 미스터 전북. 온더볼은 투박하다는 단점에도 악재 같은 대인 수비 능력, 미친 활동량과 체력, 헌신적인 경기에 대한 자세 등 전북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치던 그는 간혹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시프트로도 맹활약했었습니다. 최철수는 상주 상무의 군복무를 간 것만 제외한다면 모든 커리어를 녹색 유니폼만 입고 보낸 원클럽맨이며 데뷔하자마자 2006년 기적적인 아챔 우승이 기여했고 주장 환장까지 차며 15년 가까이 활약해 9차례의 리그 우승, 각 2차례의 컵우승과 K리그 올스타팀, 2016년 한 번 더 아챔 우승을 이루는 전북왕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최진철, 홍명보, 김태형과 같이 2000년대 대한민국 축구를 책임졌던 듬직이 센터백. 최대 장점은 장신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 헤딩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였으며 발이 느렸음에도 날카로운 태클과 위치 선정으로 이를 커버했습니다. 상무로 군입대 때문에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지만 최진철은 전북현대의 방패로서 12년간 원클럽맨으로 헌신한 터에 3차례의 FA컵 우승, 1차례의 리그컵과 챔스 트로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3차례의 리그 베스트 11 선정, 2006년 아챔 우승 당시에는 MVP까지 선정되는 위엄을 보였습니다. 홍정우, 201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했던 육각형 센터백. 유리몸 기질이 단점이었지만 준수한 스피드와 발밑, 똑똑한 패스 차단 능력과 공중볼 장악 등이 장점이었던 홍정우는 제주에서 데뷔부터 리그볼 스타에 들며 분데스의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했으며 분데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중국을 거쳐 다시 K리그 최고의 팀이었던 전북으로 복귀. 하지만 이곳에선 전성기 폼을 다시 찾으며 4연속 리그 우승과 두 차례 KFA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1년까지 리그 원탑 수비수로서 3연속 리그 베스트에 뽑혔고 21년엔 24년 만인 수비수로서 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김진수,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 최상급의 레프트백이었던 선수. 수비 기복과 느린 스피드가 단점으로 지적받던 선수이지만 뛰어난 체력과 오버랩과 언더래핑을 자유자재로 하는 움직임, 정교한 크로스 실력만큼은 우수했던 김진수였습니다. 호펜하임에선 방출되듯 이적했지만 전북 유니폼을 입고선 날아다니며 최강의 멤버들과 리그 5연속 우승을 이끌었고 후에 사우디의 알나스로 이적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몇 경기 나오지도 못하고 바로 1년 만에 복귀하고 맙니다. 허나 다시 전북에서 주장원장을 차고 뛰어난 폼을 보인 그는 17년과 22년엔 K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애닝요, 지금의 전북 현대 위상을 만들어낸 명실상부 구단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 빼어난 개인기, 스피드를 가진 전형적인 브라질리언이며 양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 거기다 K리그 역대 최다 프리킥 골을 기록할 정도로 대대볼의 정확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독수리 애닝요는 대구FC에서 2009년 이적해 녹색전사들의 품에 안겼으며 전북현대왕조의 초석을 다지는 뛰어난 퍼포먼스로 2009년 리그 우승과 2011년의 리그 우승, 아챔 준우승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2연속 K리그 올해의 팀에 들었고 몰리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른 K리그 50-50 클럽 가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북을 거쳤던 여러 브라질리언 계보에도 애닝요의 이런 공헌도를 생각해 보통 많은 팬들은 그를 구단 최고의 외인 선수로 평가합니다. 김경량,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 전북현대의 태구를 받들던 믿음직한 미드필더. 뛰어난 패스길 안목, 헌신적인 태도, 수비 자세와 풀백도 소화하는 다재다능함까지 갖췄던 김경량은 숭실대 출신으로 최진철과 함께 전북의 당시 코어 역할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전북광주가 도래하기 전 세대에 10년을 뛰면서 FA컵 우승 3회를 팀에 선사했고, 특히 2006년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아침 우승을 경험하며 멋지게 구단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재성. 201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2선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인물. 박지성처럼 뛰면서 이청용처럼 드리블한다라는 표현에 더불어 A급의 타락박 패스, 영리한 축구지능으로 여러 포지션을 다 소화가 가능한 이재성은 2015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전북셀로나라고 불린 구단의 최전성기 에이스로 부상하였고, 세 차례 리그 우승과 2016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까지 이뤄냈습니다. 리그 베스트에 3연속으로 뽑히고 2017년엔 부상으로 시즌 초를 날렸음에도 절정의 폼으로 MVP에 뽑히는 기염을 토한 그는 결국 전북 시절 내내 링크가 숱하던 유럽리그로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전북 현대모터스에게 두 번째 별을 선사했던 2010년대 중반 K리그 최고의 용병. 준수한 수비 가담과 연계, 뛰어난 드리블 기구와 킥 능력은 물론 진짜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수를 요리하는 데 능했던 레오는 에닝요와 루이스의 대체자로 전북으로 이적 왔고, 이동국, 로페즈, 한교원 등과 팀의 공격을 이끌며 14년과 15년 리그 2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두 차례 리그 베스트 11에 들었던 그는 특히 2016년에 노쇠화되고 기복이 커진 거 아니냐는 비판에도 아시아 챔스 16강부터 원맨쇼로 팀을 결승에 올렸고, 결승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두 번째 아챔 트로피를 구단에 선사한 바 있습니다. 이동국. 리그 역대 최다 득점에 빛나는 명실상부 K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이동국은 허를 찌르는 득점 포착 능력, 타의 수종을 불허하는 발리 슈팅 능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포항에서 데뷔하자마자 아침 우승을 이끄는 초특급 유망주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으나 이후 부상으로 인해 PL의 미들즈브러 시절을 거치며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허나 2009년 전북으로 이적하고선 부활에 성공하며 무려 41세까지 현역 생활을 지속하여 총 9번의 리그 우승과 2011년에 MVP로서 아침 준우승, 16년에 챔스 우승, 5번의 리그 올스타팀, 4번의 K리그 MVP로 선정된 이동국은 곧 전북광주를 상징하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김도훈. 당대 K리그를 대표하던 한국의 앨런 시어로. 훤칠한 키와 단단한 피지컬로 등을 지고 빠르게 돌아서는 퍼스트 터치나 반박자 빠른 슛으로 골문을 위협하던 90년대 국내 최고의 타겟맨 김도훈은 신생팀이었던 전북의 드래프트로 합류했고, 차경복 감독의 지도 아래 국대급 스트라이커로 성장, 빗셀 고베로 임대 가서도 뛰어난 활약을 이어간 그는 2000년 다시 복귀해 전북의 황제와도 같은 후폼으로서 K리그 득점왕 베스트 11에 들며 FA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해에 부임한 조윤환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자유계약으로 성남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강희. 전북현대를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명문 클럽 반열에 올려놓은 감독. 윙어성애자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확실한 측면을 파는 플레이와 강한 맨투맨 전술을 택하는 닭공축구로 유명한 그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모기업의 불안한 상황에도 아침에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2009년 첫 리그 우승까지 이뤄냈습니다. 대표팀의 감독을 맡으러 잠깐 떠났다 13년 다시 돌아와선 구단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며 4차례의 리그 우승과 2016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2016년엔 33경기로 K리그 최다 무패 기록도 세운 그는 무려 6회로 K리그 올해 감독상 최다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2군 베스트 11. 선의 7인.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